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팬스만 짝하는 거 와. 그리고 아 미션 실패네요. 아쉽네요. 실패요. 아쉽죠. 자 이제 한 번 더요? 이 와중에 추천이야? 이 와중에 나 지금 손가락만 보면 손가락만 보면 무서워요. 일본은 추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자, 미션 실패했기 때문에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벌칙으로 4개 EDM 받았어요. 그쵸. 샤스 전파. 오늘도 뭐 다른지 EDM 받아. 오늘 뭐 좀 다른 버전의 뭔가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글쎄요, 벌칙이. 이제 뭐 노래 부르는 벌칙이 있다면 있겠죠. 저희 뭐 콘서트 그 레퍼토리로다가 如果惩罚里面有唱歌的话，我可以试着按演唱会的那种版本唱。 제가 볼 때는 노래 부르기 벌칙이 100%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 방송 때 태연이의 사계 EDM 버전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귀가 너무 녹았다. 뭐가 내렸다 아니면 뭐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막이 정말 황홀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就是耳朵化没了，耳朵都化掉了，这种意思吧？不是，是都感动的化没了。 자, 그러면 어떻게 벌칙 한번 뽑을까요? 저는 저는 약간 2등이 한 맺힌 것 같아요. 2번이 자꾸 뽑고 싶은 게 어떡하죠? 因为第二名我一直想抽第二个怎么办 2번도 뽑을게요. 抽一下第二. 오! 팬들이 모르는 TMI 한 가지 이야기하기. 说出一个粉们不知道的 TMI. TMI 여러분 뭔지 아시죠? TMI 大家都知道是什么意思吧?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就是 Too much information 就是信息量太多.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 不是说第二个吗? 각자잖아요. 아 진짜로? 각자야? 그럼 난 이거야? 真的吗? 나 어제 第二个 일단 고른 거 좀 보세요. 저는 그래도 다음번에는 꼭 우리 태연이가 1등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건 너 벌칙이야. 잘해요. 짜잔! 너무나 노래 한 소리를 들었네요. 태연씨,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아, 써니! 야! 나자, 써니! 왜? 아, 정말. EDM 버전의 사계를 불러줬으니까. 또 다른 리믹스 버전의 노래를 불러줬으니까. 그렇지, 어떤 버전 版本 불러주지? 나 이거 唱什么样的版本呢? 이디엠 버전에 다른 거. 근데 왜 내가 불러줘야 되는 거야? 진짜 나왔어요, 어차피. 야, 아깝다! 나 그지 있었는데. 자, 저는 그럼 2번. 팬들이 모르는 TMI 하나, 뭐 있을까? 나 오늘 정파就是第二个, 粉丝们不知道的 TMI. 먼저 생각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谁先想起谁先说吗? 저희 후추는 1.6kg가 되었어요. 소금은 3.7kg. 자, TMI! 자, 이제 노래부터. 우리 제로는. 지금 저기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네, 제로 짜장면. 아유, 그건 TMI가 아니죠. 아, 있으니까. 제로 인사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로 들어와주세요. 제로, 可以和大家打招呼呢? 제로, 你进来吧. 제로가 오는 동안, 태연이가 하계 트로트 버전을. 안녕하십니까. 오, 제로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집에 바닥에 깔려있는 너그랑 똑같아요. 삼촌하게 이렇게 제로도 아프니까 제로에 관련된 TMI 하나 할게요. 제로 也来了就说一下关于 제로의 TMI. 제로는 8월 20일 생입니다. 제로의 생일은 8월 20일. 어,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 그리고 중성화했어요. 已经做了中性化手术了。TMI，이거야말로 TMI，这才是真正的 TMI。 제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고구마예요. 最喜欢吃的零食是地瓜。 그리고 제로는 장난감을 몹시 좋아해요. 非常喜欢玩偶玩具。 제로 개인기 보여줄까요? 오,大家。 陌生的环境了，可能比咱在预告的还要大。